자, 여러분들 지금 도마뱀이 부활을 하려고 해요. 와, 거의 다 깨고 나왔는데 지금 친구가 우물쭈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살짝 건드리면은 친구가 숨을 쉬느라 오, 쳐다본다. 오, 뭐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이 친구가 크레스 게코가 아니라 가골 게코였구나. 지금 거의 다 나왔습니다. 천천히 지켜볼게요. 오, 자, 여러분들 하필 손님이 오셔가지고 잠시 한눈판 사이에 지금 가골개코가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좀 흙을 많이 묻혔는데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와, 그래도 제가 생애 첫으로 가골개코 해칭에 성공했네요. 와, 자, 여러분들 지금 험난한 하루 일정을 보내고 나서 지금 보니까는 오, 여기 난항도 있었는데 난항도 떨어지고 오, 귀엽게 건강하게 잘 있는 모습입니다. 오, 태어나자마자 첫 핸들링. 아까 그 조그만 알에서 얘가 쪼그리고 있었는데 지금 태어났네요. 아직까지는 먹이도 안 주고 탈피도 아직 한 번도 안 한 아기 가골개코예요. 제가 사실은 이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부화를 시키고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있는 친구들이 제가 다 부화시킨 친구들이에요. 여기 고나십이라고 써있잖아요. 곤충하모니 사육산이라고 써있는 겁니다. 12 사육산. 자, 귀여운 우리 크레스 게코 여기도 있고요. 자, 여기 친구도 제가 직접 부화시킨 친구. 그리고 여기도 다 제가 직접 부화시킨 친구들입니다. 굉장히 많이 분양도 되고 해가지고 지금 많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랜만에도 한 100마리 가까이 부화시킨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는 릴리 화이트라고 해서 300만원짜리 친구 있죠. 그 친구 아들내미인지 딸내미인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 자손. 제가 아기 때부터 애지중지 길렀던 우리 릴리 화이트, 릴리 화이트 후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이뻐요. 제 생애 첫째 릴리 화이트. 어우, 이뻐요. 이쁘게 생겼죠? 자, 이 친구가 첫째고요. 자, 좀 고가종이다 보니까 우리 릴리 화이트 친구들 살짝 자랑 좀 해봅시다. 자, 와, 이 친구도 릴리 화이트예요. 야, 이제서야 결실을 보네요. 1년 정도 이제 수컷을 길렀는데 사실 릴리 화이트가 가끔씩 제 구실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수컷이 말 그대로 이제 생식기는 불능인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컷이 제 구실을 했습니다. 자, 이 친구들 릴리 화이트. 크, 이쁩니다. 자, 여기도 한 마리 더 있어요. 그러니까 수컷 한 마리가 여러 마리 암컷들이랑 짝짓기를 해서 배가 다른 친구들이에요. 태어난 지 한 달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첫째가 한 달이 넘었고요. 굉장히 많이 분양 중이고 굉장히 많이 부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릴리 화이트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맨날 부화시키고 있는데요. 풀핀 트라이컬러도 나오고 굉장히 이쁜 친구들 굉장히 많이 부화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요즘에 굉장히 재밌는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 친구도 풀핀이다. 오늘은 자랑 아닌 또 자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크레스트 게코나 레오파드 게코, 가골 게코 누구나 편하게 번식할 수 있다라는 거고, 제가 인큐베이터 관리 방법이나 이런 거 올려놓은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유시.